울라프한테, 울라프 너 지금 녹고 있어. 이랬는데 울라프가 누군가를 위해서 녹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라고 했을 맞아. 때, 제발. 나도 그거에서 감정 받았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저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막, 슬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그니까, 짐 아닌 것처럼, 응. 너무나 긍정적으로. 그래서 정말 멋진 친구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긍정, 예전부터 좌우명하면 뭐, 긍정적으로, 전화위복,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성격이. 뭐, 무서움을 느끼든, 뭐, 위험에 닥치든, 항상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긍정적으로 그걸 풀어내는 약간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귀엽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2도 진짜. 보셨죠? 2는 못 봤어요. 2 보시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가요? 2 보면 이제 올라프, 저는 이건 겨울왕국이 아니라 올라프다.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 원때 올라프를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 그러면서 또 그루트가 좋아진 거예요. 그 그루트로 잠깐 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명탐정 피카츄를 보고 또 피카츄가 너무 귀여워서, 피카츄를 또두번 갈아탄 다음에, 진짜요? 겨울왕국2를 보고 내가 미쳤지. 아, 올라프가 짱이었구나. 역시 올라프다. 조강지프. 생각해보니까 아이 앤 그루트밖에 못하는 것 같고, 그 친구는. 뭔가, 귀엽긴 한데, 아이 앤 그루트만 하니까 조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올라프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가지 마세요. 울라프에게 이제 아, 혼자 있는 시간을 올라프가 이제 1등이라고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못 박았습니다. 끝.